한 5분 거리 정도. 아, 가까운 곳에서? 네. 한 학교를 1년 정도 다니고 수학을 하고 파수꾼이라는 영화 찍고 했었는데 둘 다 뭐 말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나? 근데 진짜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? 다 좋다고 하면 어떡해? 하나 꼭 찍어야지! 너무 떨리겠어요. 그러니까 떨릴 것 같아요. 여기예요? 맞아요, 네. 여기? 계세요? 아, 맨 끝이구나, 여기. 네, 근데 바뀌었어. 계시나? 뭐야? 맞아? 아, 비어 있구나. 그럼 아, 들어가? 공실인가? 아! 야, 근데 생각보다 좋다. 아니. 좋다, 아늑하다. 네. 아니, 서희 씨, 여기 옵션이 꽤 많네요, 그러니까. 침대도. 있었어요, 그때도? 아, 전혀 없었어요? 아, 전혀 없었어요. 벽지도 다 바뀌었고.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다른 청소년을 저희가 찾았거든요. 네, 그래요? 바로 옆집으로. 아, 옆집에? 옆집. 아, 그래서. 또 청소년 사시는구나, 옆집에. 네. 아, 좋다, 좋다. 가볼까요? 가봅시다. 네. 근데 이 집 맞나? 맞으시는 것 같은데. 왜 이렇게 크지?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잠깐 들어오셨어요. 아, 네, 그래? 고맙습니다. 실례하겠습니다. 아, 실례 좀 하겠습니다. 구조가 좀 다르네요, 조금. 성함을 안 여쭤봐요. 성함이 김민호라고 합니다. 민호 씨. 민호님. 여기 서울예대에 다니고 계시죠? 아, 학생이세요? 네, 네, 맞습니다. 재학생입니다. 뭔가 다 새로 하셨나 봐요. 근데 뭔가 낯설다.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? 주방도. 내가 기억하기로 개수대가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. 한번 모셔볼까요? 자, 모셔볼까요? 어제. 아, 네, 안녕하십니까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, 우리 추희 씨하고 진주 씨. 아, 네. 이 집이야. 어? 뭐가요? 이 집이 내 집이야. 아, 옆집 아니에요? 아니, 지금 막걸리 안 깨신 거 아니에요, 지금? 추희 씨가 살던 옆집이에요. 벽지도 똑같아요. 어? 예? 어? 착각하신 건가, 그러면? 봐봐요, 개수대도 이쪽 있잖아요! 개수대가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. 구조가 조금 달라져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. 이 집이에요. 아, 잘못하신 거야, 그럼? 와, 아니, 와 이거 이런 우연이 있네. 안 바꾸셨어요? 네, 그대로. 아, 그래? 이 집이에요! 어? 어? 이 집 맞아요? 이 집이에요! 와!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큰일이 났어. 추희 씨가 아 이게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옆에가 본인이 좀 살던 곳이다 해서 갔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. 거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? 네, 여기래요 제가. 다행이네요. 네. 아, 오히려 좋다.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그러니까 아까 추희 씨도 어 나 살았던 데니까 왜 이렇게 방이 넓지? 막 그렇게 약간 낯설어했어요. 그래. 침대도 있었어요 그때도. 아, 전혀 없었어요? 아, 전혀 없었어. 벽지도 다 바뀌었고. 그 이 집 맞나? 이 집을 본 순간 어 이거 내가 살던 벽지인데라고 눈의 칼을 바로 외치시면서 구조랑 구조가 딱 맞아요 여기. 딱 똑같아요. 민호 씨한테 여쭤봤을 때 벽지가 바뀐 적이 없었다고 하고. 그러면 맞네요 여기가. 완전 여기예요. 딱 이거에 이거. 아,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. 그대로예요? 완전 그대로예요. 더 잘됐다. 여기 섭외 못했으면 계속 저긴 줄 알고 있어요.